아차산성은 신라산성으로 비정됩니다. 백제가 초축한 것을 고구려가 뺏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얼마 전 결정적인 유물이 나와서 신라로 비정되었습니다. 얼마간 당황스럽습니다. 삼국사기에 백제 책계왕이 고구려를 막기 위해 아차성과 사성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가 286년 3세기 말이지요. 사서에는 395년 광개토태왕이 개성 옆의 예성강에서 백제군을 격파했다고 나오는데 포로를 잡은 수만 8천인이 대규모 회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광개토태왕비에는 백제로부터 빼앗았다는 58성 중에 아단성이 있으므로 아차산성이 현재 자리가 맞다면 396년 4세기 말에 고구려군이 풍납토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는 다른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아차산 남쪽 능선의 200고지에서 남동쪽 사면의 경사지를 활용하여 성곽을 축조하고 내부에는 흙을 채워넣었는데 이 흙에서 고배편이 출토되었지요. 분석 결과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신라 축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신라가 확장하여 한강 하류를 차지한 시기입니다. 사설을 조금 더 뒤져서 비슷한 시기의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기 신라는 진평왕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진흥왕이 획득한 광대한 영토를 잘 정비하여 국가체계를 완성시켰고 고구려 백제와 끝없는 분쟁에서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백제와는 암학성 전투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고 고구려와는 북한산성 전투로 대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국사기 603년 음력 8월 고구려가 북한산성에 침입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아차산성 발굴조사에서 북한산이라는 명문화편이 발굴되었지요. 사서와 발굴 결과가 두 번 상호 검증되니 아차산성의 원래 이름은 신라 북한산성이었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당시 고구려군의 진출 상황을 보면 포천시 군내면 청성산에 반월성을 출발하여 가산면 퇴계원을 거쳐 공격해왔을 것이고 아차산성의 적방향이 북쪽을 향한 것을 보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영토 방어와 수운 보호를 위해 전략 거점성으로 축조했을 정황과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아차산에는 고구려 것이 분명한 보루군이 있지요. 능선을 따라 전략적으로 배치된 보루군의 수는 일반적인 막루 역할의 작은 보루 이외에도 보급 거점이나 지휘소로 특별히 육중하게 축성된 현대로 보면 중대 전술기지 수준의 것도 존재하는 와중에 수량에서도 압도적입니다. 자양동 보루, 구이동 보루, 구이동 체육공원 보루, 홍련봉 보루 2개, 아차산 보루 6개, 용마산 보루 7개, 망우산 보루 3개, 수락산 보루 등 파악된 것만 20개가 넘습니다. 능선을 따라 인계철선같이 늘어서 있는 최전방 GP, GOP, 중대전술기지의 조합은 목책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었으며 유기적인 공격과 방어, 보급에 최적화되어 한강과 한강 이남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확실히 차지한 것은 475년 한성백제 함락 이후 다시 신라가 빼앗게 되는 551년까지 76년 동안이니 발굴조사로서 유물유구 분석을 통해 보루들의 축조 연대를 밝힌다면 사서의 행간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전투 전초로 한강까지 전진 배치되어 있던 자양동 보루가 있었고 현재의 자양 한강 아파트 해발 53m 독립된 구릉에 본격적인 전투용으로 축조된 구이동 보루가 있었습니다. 구이동 보루는 약 15m 직경의 석축이었는데 내부 7.6m의 건물지에서 온돌과 배수시설이 확인되었고 400여 점의 고구려 토기, 1000개 이상의 화살촉과 각종 무구류가 출토되었습니다. 연대는 4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 사용되어서 백제가 초축한 것을 고구려가 탈취한 것으로 보이죠.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을 내려다보는 무명고지에도 고구려 보루가 있었는데 군사시설 설치를 위해 평탄화하면서 흔적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부대 외곽에서는 아직도 쉽게 고구려 토기가 발견된다고 하니 아쉬운 현대사의 단면입니다. 체육공원 바로 뒤에는 홍련봉 제1-2 보루가 있습니다. 아차산과 이어진 능선이 단절되어 있고 주위를 구름과 평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 지배활동을 한다면 가장 최적인 곳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아차산 보루군을 정의하는 결정적인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1보루에는 타원형의 석축 성벽 안에 목책이 나란히 둘러져 있었으며
건물지, 저수시설과 함께 반지하식 기단 건물도 발견됐는데 인근에서 국내 최초로 고구려 연화문 화당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무기류, 공고류와 함께 농기류들이 발견되어 식량을 자체 조달했다는 증거로서 지역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보루도 지형을 따라 석축으로 쌓았고 건물지 세 곳이 발굴되었는데 여기서 명문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관옹, 관에서 사용하는 옹기라는 뜻일 테고 경자, 520년 경자년을 뜻합니다. 475년 백제가 공주로 옮겨간 뒤 고구려가 홍련봉을 비롯한 보루군을 축조하고 6세기 말 신라가 아차산성, 즉 북한산성을 축조하면서 지역의 주도권이 이동했다는 사실이 홍련봉에서 출토된 단 두 글자로 증명되었습니다. 각 보루들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연대는 6세기 전반의 것으로 당시 고구려가 이 일대를 치소로 삼아 지배하려 한 흔적이 남아있는데 가장 번화한 곳이었던 풍납토성 인근에 새거지를 확장하려 한 고구려인들의 의도가 보이는 듯합니다. 실제로 홍련봉은 석축으로 정성스럽게 축조한 고구려에 의한 6세기 초 도로 유적과 이후 이곳을 점령하여 아차산성을 구축하고 지배력을 확장하려 한 신라의 유물산포지가 홍련봉을 둘러싸고 빽빽히 들어있습니다. 홍련봉이 GOP라면 아차산은 중대전술기지의 집합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아차산 일보루는 한강 조망이 좋기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아직 발굴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에 따르면 중곡리 성지로 기록되어 있고 지표조사로 남북으로 긴 타원형의 석축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고고히 흐르는 한강의 잔물결 하나까지 다 보이는 특유의 입지와 아차산 자체에서 최남단 보루였기 때문에 이곳에도 다른 보루들처럼 건물지와 온돌, 집수지, 수많은 토기편이 연구자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겠지요. 일보루에서 북쪽으로 150m쯤 가면 아천동 고분과 아차산 오보루가 나타납니다. 일보루와 아주 가깝습니다. 통일신라의 고분이 존재하고 근래에 보루 정상부 남쪽에 돌탑을 쌓으면서 성도를 많이 이용하는 바람에 원형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다시 북쪽으로 100m쯤 가면 아차산 육보루가 있는데 등산객들의 발길에 흙이 침식되어 디딜방아 유적이 노출되면서 발견됐습니다. 둘레는 70에서 80m로 추정되고 있죠. 이 구간에서 성렬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데 아차산에는 아차산성과 보루군 말고도 아차산 장성이 중곡동 기원정사에서 능선을 따라 망우산 넘어 구리시청 뒷산까지 이어집니다. 성벽의 생김새가 매우 단촐합니다. 폭이 2에서 3m, 높이가 1.5m 미만이어서 삼국시대 당시 차단용 방어성이다. 보루간 이동 통로이다. 조선시대 이곳에 말을 키우기 위해 쌓았던 살고지 목장성이다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차산 삼보루는 450m의 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산성에 가까운 규모인데 6,500제곱미터로 일대의 보루군 중 가장 큰 면적입니다. 아직 일부 구역만 발굴되어 전체의 윤곽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도 디딜방아를 갖춘 방앗간 유적과 정연한 석축과 빽빽한 건물지, 소규모 단야시설, 저장시설과 함께 성벽에는 여러 겹 덧댄 고구려 특유의 보축까지 발굴되었습니다. 전방의 각 보루에 곡식을 비롯한 물자의 공급 역할도 병행하는 일대 보루군의 지휘소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니 산보루 주변은 꽤나 북적했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발굴과 복원이 이루어진 아차산 사보루는 한강 상류가 한눈에 들어오는 능선에 꺾어지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300m 둘레의 성벽에 목책과 석축 성벽, 5개소의 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남쪽에 이중치를 통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7개의 건물지와 함께 역시 온돌이 발굴되었습니다. 대장간 흔적이 나왔는데 슬러그가 나와서 소량이나마 직접 철을 만들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보루에서는 제갈이나 등자 같은 마구가 출토되기도 했지요. 시루봉 보루는 아차산 사보루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아차산에서 망우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에서 한강 쪽으로 뻗어나온 산줄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북동쪽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내부의 건물지가 12곳 이상 나왔고 온돌과 저수지 등 시설을 충실히 갖추고 있었으며 각종 토기조각과 대, 부, 정 같은 명문조각이 출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부에 이중의 목책을 치고 내부에 건물을 지었다가 나중에 석성을 쌓고 치를 만들고 보축하면서 점차 방어력을 증강시켜 갔습니다. 고구려성은 독특한 축조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 기둥을 깊게 박고 그 사이를 판축으로 쌓아 올립니다. 최종적으로 외벽에 돌을 덧대어 쌓아 마감하는데 경우에 따라 여러 겹으로 하여 보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토심석축공법으로 백제, 신라, 가야와 완연히 다른 독특한 축성법을 가지고 있었고 아차산 보루군에서 잘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보루에서 공통적으로 온돌과 농공구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유물유구가 출토됩니다. 고도화된 관방유적과 생활유적으로 미루어 고구려인들은 한강유역을 확실한 자국의 영토로서 지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차산성은 고고학적 분석과 명문에 의해 7세기 이후에 신라에 의해 축조된 것이 유력하고 아차산 보루군은 목탄의 탄소연대 측정이나 유물의 시기, 명문 등을 미루어 5세기 말부터 6세기 중반으로 그 시기가 특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 개로왕이 475년 고구려 장수 제진걸로에게 죽임당했다는 아차성은 어디일까요? 395년 광개토 태왕이 빼앗았다는 성들 중에 아단성이 있으니 한수 이북의 백제 고토였을 것이고 이 시기에 세워진 고구려성은 포천 반월성이 있습니다. 백제 초축이지만 고구려에게 복속당했을 양주 대모산성과 포천 고모리산성, 고모리산성은 역시 광개토 태왕이 빼앗았다는 고모루성으로 추정되기도 하죠. 그 밖에 양주에 널리 분포해 있는 고구려 보루군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임진강 유역의 호로고루성 같은 관방유적, 북한의 안현면 같은 곳이나 아차산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굳이 개로왕을 아차성까지 끌고 가서 죽인 것은 고구려의 세거지에서 고구려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유라고 가정한다면 당시 고구려의 거점이었던 포천 반월성이 아닐까에 생각이 닿습니다. 용마산 보루들 중 이보루는 잘 다듬은 석재를 좁은 정상부 대신 대지가 확보되는 사면을 활용하여 정교하게 쌓았습니다. 이는 시야 제한 없이 중랑천 일대를 감지할 수 있는 지형적 요건이 한몫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서울 동부의 탁 트인 평야지대와 한강의 수운이 한눈에 보입니다. 멀리 남산과 북한산이 한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평야와 구릉지대가 한수 이남을 내려보다 고개를 돌린 고구려인들의 눈에 반사됩니다.